자,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노란토 공략주 수익률을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전주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 방에서 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제 하루 쉬었죠, 그죠? 대체 공휴일 하루 쉬고 나서 화요일부터 이제 좀 이제 종목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고 좀 그래도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자, 보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차트를 이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최근에 어떤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자,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크게 분출하면서 매수세가 크게 몰렸었죠. 매수세가 크게 몰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대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자, 이날이었습니다. 자, 8월 17일 날 여기에서 한번 제가 시초가에서부터 바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시초가에서부터 바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자,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수익을 챙겨가고, 네, 그런 이제 흐름 속이었었어요.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수, 어, 여기, 이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을 떠나, 어, 이 지금 하는 내용을 이제 끝내고 나서 이따가 강의를 할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의를 해드릴 건데, 그 필요한 강의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흘러가시면, 지금부터 같이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략이에요. 네, 그렇죠. 전략이죠. 지금같이 이제 불안정한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전략, 그죠? 일단은 뭐 가장 첫 번째로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하락장세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게 비중입니다. 아무래도 한 종목에 크게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그만큼 이런 하락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리도 크게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시장일수록 굉장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등하시하는,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매매를 할때 본다라면은 뭐 단기적인 전략, 그 다음에 단기적인 전략에서 따진다라면은 뭐 데이트레이딩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스캘핑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수익적인 관점에서 따진다라면은 뭐단뭐 1개월 또는 뭐 이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한마디로 이제 시간 투자죠. 네, 그런 시간 투자를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의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거기에서 수익률을 또 챙겨가는, 네, 그런 데 전략이 있을 테고, 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그런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텐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윙으로 보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했냐? 자, 여러분들이 단순히 스윙 투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죠? 기간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매수한 시점에서부터 수익권이 왔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뭐 장기 투자든, 그죠? 스윙 투자든 어떤 전략을 짜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돼 있고, 하락하고 나면 다시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속에서 그 해당 종목의 주가의 상승률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 종목 같은 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0%대까지 갈수 있다, 뭐이 종목은 상한가를 갈수 있다, 이렇게 점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률을 못 챙겨갈 수도 있는, 네, 또저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 주가의 힘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이제 앞으로의 뭐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보면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은, 자, 여기 시초가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자,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조금 상승이 나오죠. 자, 수익을 한번 챙겨갑니다. 자, 수익을 한번 챙겨가고, 자, 그리고 난 뒤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합니다. 자, 하락한 시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자, 판 만큼 다시 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비중을 5%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시점에서 절반 정도를 이익실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시점에서 다시 2.5% 추가 매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단이 또 낮아지겠죠. 그죠? 평단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자, 한번더또 수익권이 왔을 때또 팝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팔고 추가 매수를 하고 또 팔고,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네,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이 시점에서 한번더또 추가 매수가 아니죠. 한번더 이익실현을 또 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비중을 축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해당 종목이 그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재료가 좀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측정을 해 봤을 때,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수익을 일단 챙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와도 거기에 따른 어떤 이신을 하셨던 부분이죠. 이신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또 낮춰가고, 그런 평단을 낮춰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시세 분출이 나왔을 때 또 다시 또 수익을 또 챙겨가는. 그래, 한마디로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짜 나간다라면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수익률을 또 이제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 또 부담이 크게 적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식이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장에 뭐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장이에요.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직 또 바닥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 또는 뭐 이제 빠른 수익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매매들을 계속해서 지향을 한다라면은. 사실상 지금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트레이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요. 자, 이런 경우가 나오죠. 처음은 수익을 봐요. 네, 처음 수익을 봤다가 또 다시 손실을 보게 되고, 또 수익을 봤다가 손실을 보게 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내동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만 신경을 쓰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 한마디로 제가 이따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거기에 따른 대응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면은 결국에는 지수의 어떤 그런 하락 추세가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률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